1114적 국보 제24호 경주석굴암. 경주석굴암은 신라 경덕왕 10년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창건을 시작하여 태공왕 10년 이후 완성한 신라시대 건축물입니다. 건립 당시에는 석불사라고 불린 석굴암은 포암산 중턱의 단단한 화강암을 이용하여 인위적인 석굴을 만들고 내부 공간에 본둔불과 여러 조각을 배치하였습니다. 석굴의 구조는 입구인 직사각형의 전실과 원형의 주실이 복도 역할을 하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60여 개의 넓적한 돌로 원형 주실의 천장을 구축한 건축 기법은 당시 신라인들의 우수한 건축 기술을 보여줍니다. 석굴암 입구에 해당하는 전실에는 좌우로 4구씩 8부 신장상을 두고 있고 통로 좌우 입구에는 금강역 사상을 조각하였습니다. 전실에서 주실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에는 좌우로 2구씩 동서남북 사방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을 조각하였습니다. 원형의 주실 입구에는 좌우로 8각의 돌기둥을 세우고 주실 안에는 본둔불이 중심에서 약간 뒤쪽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주실의 벽면에는 입구에서부터 천부상 2구, 보살상 2구, 나은상 10구가 새겨져 있고 본둔불 뒷면 둥근 벽에는 석굴 안에서 가장 정교하게 조각된 11면관은 보살상이 고유히 서 있습니다. 원숙한 조각 기법과 사실적인 표현으로 완벽하게 형상화된 본존불, 얼굴과 온몸이 화려하게 조각된 11면관은 보살상, 용맹스런 문지기 인왕상, 위엄 있는 모습의 사천왕상, 유연하고 우아한 모습의 여러 보살상, 저마다 개성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나은상 등. 이곳에 만들어진 모든 조각품들은 동아시아 불교 조각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주실 안에 모시고 있는 본존불의 고요한 모습은 석굴 전체에서 풍기는 은밀한 분위기와 함께 신비로움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석굴암 석굴은 신라 불교예술의 전성기에 이룩된 최고 걸작으로 건축 소리, 기하학 종교예술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걸작품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석굴암은 1995년 12월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1960년대 콘크리트를 활용한 보수공사로 인해 석굴 안팎의 자연적인 공기순환이 막혀 항온항습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석굴 안에 이슬이 맺히거나 이끼 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는 석굴 앞에 마련된 정각에서 유리벽을 통한 외부 관람만 가능합니다. 1300년의 세월을 이겨내 오늘날까지 전해진 석굴암 내부의 모습이 우리 대중들에게도 다시 공개되는 날이 돌아오길 기대해봅니다. 1114적 오늘도 사적하세요. 다음 역사적 장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